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유산교육사 이순용입니다. 사단법인 문화살림 교육강사로 송파구 강동구 소재한 초중학교에서 국외소재 문화재와 지역문화유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외소재 문화재란 무엇인가 라는 수업으로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와 만날 수 있었지요. 이번 2022년 수업은 작년 수업의 연장이기도 하면서 또 별개의 수업이기도 합니다. 국외소재 문화재란 무엇인가를 통해 국외소재 문화재의 분포와 현황을 살펴보았지요. 이번 수업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가 보는 박물관 투어를 통해 문화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유산은 하나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 일본, 미국, 유럽을 넘나들며 문화재의 안부를 물어볼까요? 잘 지내고 있었니? 외롭진 않았니? 아픈 데는 없니? 첫 번째 시간은 일본 박물관 속의 우리 문화재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유럽과 미국 박물관 속의 우리 문화재. 세 번째 시간은 최근에 돌아온 우리 문화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을 통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보겠습니다.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50플러스 동년배 여러분들, 박물관 나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문화재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또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해외 박물관 속의 한국 문화재는 문화사절단입니다. 해외여행을 하실 때 들여다봐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셔야 우리 문화재가 그곳에서도 사랑받으며 그 자리에서 빛날 것입니다. 또 돌아온 우리 문화재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많은 굴곡의 역사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세계가 사랑할 우리 문화재의 첫걸음,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